나이 드신 분들한테 듣는 상담 질문 중에 재밌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. 나 언제 죽어요? 나 몇 살까지 살아요? 이런 질문 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사주생에서 나와 있는, 뭐 운에서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.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. 그렇게 오래 살아요? 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, 에이, 그렇게 안 살아요. 저 빨리 죽을 거예요.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 뒤에다 꼭 사족을 답니다. 몇 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재밌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. 그잖아요. 요즘 방송이든 좀 주변에서 듣는 얘기를 보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노년에 문제가 되게 많이 됩니다.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스타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. 아니면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,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초등학교에 가면은 보안관이라고 그래서 지키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분들은 즐겁게 일합니다. 그런데 돈이 없어서,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? 아니요. 사실은요, 나라의 복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움직이면 충분히 먹고 살 수는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재밌게 사느냐, 재밌게 살지 않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. 그런데 노년의 삶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? 네? 지금. 20살짜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가 나이 먹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면 충분히 됩니다. 또 50이 됐어도 뭘 배워서 바리스타, 그죠? 됩니다. 70이 돼서도 됩니다. 지금이에요. 그런데 얘기합니다. 난 안 돼. 난 힘들어. 난 어려워. 이 나이에, 이 몸에, 몸도 안 좋은데. 다 필요 없는 겁니다. 충분히 재밌게 지낼 수 있는데, 뭐 사담을 하나 하자면, 제가 지금 이 일을 한 지가 13년, 14년 정도가 되는데, 제 제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. 두 분이 계세요. 제 제자. 저한테 이걸 배우고 계신 분들. 73세입니다. 저희 아버지뻘인데 73세 되신 분이 저한테 선생님, 선생님 하면서 배웁니다. 그리고 지금 현업에 계시고요. 73세 이걸 배울 수 있을까요? 배울 수 있어요. 있어요. 다만 늦어요. 다만 좀 늦어요. 근데 됩니다. 하려고 하면. 그런데 안 하려고 합니다.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.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. 사실은 사주상에서는 이 사람의 가능성과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. 우리는 점을 보는 게 아니라 통계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분석해내는 겁니다.